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서로 나누고 싶고 맛보게 하고 싶고 함께 기억하고 싶은 맛, 그 마음과 맛이 담겨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식당을 열었습니다. 사연이 놓인 테이블, 추억이 담긴 메뉴. 어서 오세요. 인생 맛집 육채미 식당입니다. 첫 번째 손님은 까다로운 남자친구의 입맛을 사로잡은 맛? 두 사람의 최애 음식이라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소고기와 싱싱한 채소, 우리 쌀을 한 대 볶아 선생연분 커플에게 찰떡궁합인 소고기 토마토 러브 리조또. 주문하신 소고기 토마토 러브 리조또 나왔습니다. 우와, 뭐야? 완전 이쁜데? 오. 잠깐! 왜? 됐어, 이제 먹어도 돼. 어. 되게 잘 먹네. 나 안 먹어? 응? 나 자기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알콩달콩 맛있는 사랑하세요. 13년 지기 고교 동창생. 딱 맞춰보셨네요. 얼마나 간절했길래 야자까지 빼먹어가며 함께 먹었을까? 건강한 소중 닭고기와 잘 숙성된 양념장, 각종 국산 채소를 듬뿍 넣어 볶아내 야자 탈출 아자 닭갈비. 잠시만요. 자, 야자 탈출 아자 닭갈비 나왔습니다. 야, 그때 우리 이거 먹으려고 당장 넘겨 그랬었잖아. 바지 찢어지고 패딩 찢어지고. 이런 자리에 우리 쌀 맞물리가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정을 위하여 볶음밥도 준비되었습니다. 변함없는 추억 속 그 맛처럼 그 우정 변치 않기를. 오늘의 마지막 손님. 안녕하세요. 부녀에서 모녀까지 함께 하셨네요. 맞벌이 딸 내외 손녀를 매일 돌봐주시는 아버님과 그 가족을 위한 신선한 국산 돈육갈비에 단짠 양념을 잘 배이게 한 후 태우지 않고 굽는 것이 포인트. 세대 입맛 대통합 단짠 양념 돼지갈비. 아빠 고마워요. 그래. 뭐든 더 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한없이 깊고 넓은 내리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따라 아빠가 보고 싶네요. 이처럼 함께 추억을 찾고 정을 나누며 인생의 모든 순간을 우리 고기, 채소, 쌀과 함께 한다면 더 닮아가고 사랑하며 힘을 낼 것입니다. 인생이 더 맛있어집니다. 인생 맛집 육채미 식당. 농협은행.